오늘 이슈는 모기 비명 횡사, 호다닥 식사, DHC 혐한 방송입니다. 요즘 뭔가 잘 때 허전하지 않으세요? 이 소리가 안 들려서 요새 모기가 없잖아요. 근데 나만 안 물리는 게 아니고 더워도 너무 더워서 모기가 사라진 거랍니다. 지난 5년 동안과 비교해봤더니 개체수가 29% 가까이 줄었는데요. 모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은 온도, 습도, 강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난 7월 평균 기온과 평균 최고 기온 등이 다른 해보다 0.3에서 0.4도 정도 높았습니다. 높은 온도는 모기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요. 33도 이상 지속되는 폭염은 모기 체내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노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모기가 종류에 따라서 2달에서 6달 정도 살 수가 있는데요.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 열흘 만에도 죽는다고 해요. 또 이번 열대야가 예년보다 이틀 이상 많아져서 모기를 잠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기는 서늘한 오전이나 밤에 주로 활동을 하는데요. 더운 밤에는 모기가 흡혈 활동을 중단하고 여름 잠을 자버리세요. 또 지난달에 강수량이 적었잖아요. 모기가 습한 웅덩이 같은 곳에 알을 낳는데 강수량도 적고 볕도 강해서 물고 있는 웅덩이 자체가 다 말라버린 거죠. 날이 너무 더우니까 문 꽁꽁 닫고 하루 종일 에어컨 트는 집도 많잖아요. 원래 모기들이 구겨지책으로 창문 틈으로 들어와서 실내에다가 알을 낳기도 하는데 그 방법도 없어진 겁니다. 모기가 사라져서 좋긴 한데 이 폭풍 뛰는 날씨도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모기가 나타나겠죠. 밥 먹고 있다가 옆 사람이 숟가락 놓으면 민망해서 허겁지겁 식사 끝냈던 적, 너무 바빠서 후다닥 끼니 때운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15분 내로 식사를 마친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짧으면 비만이나 각종 대사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은 충분히 먹었다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서 먹는 걸 멈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식사를 시작한 지 최소 15분이 지나야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일찍 식사를 마치면 렙틴이 미처 분비되지 못해서 포만감을 덜 느끼고 과식하기 쉬운 겁니다. 식사 시간이 20분 이하인 사람들의 비만율, 남성은 17%, 여성은 15%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식사 시간이 5분 미만이면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배, 당뇨병 2배, 지방간 위험 무려 23배나 높아졌습니다.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마신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건데 좀 식사 시간이라도 느긋하게 가졌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아이고. 이딴 혐한 발언을 내뱉고 있는 일본의 DHC 텔레비전. 많은 한국인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며 조롱하듯 한국어 인사를 하는가 하면 위안부에 이어 독도까지 건드렸습니다. 1951년부터 한국은 타케시마를 각자의 자신의 것으로 자, 타케시마를 되찾으려고 한국과 싸웠다고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말했죠. 수위를 넘는 발언에 네티즌들은 불매를 넘어서서 DHC 퇴출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가 모두 DHC 제품 판매나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한국의 불매 운동에 대해서 DHC 텔레비전에서는 감정적이라면서 오히려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된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레티시 문제에 관련된데 감정적인 반응이 DHC 같은 날 DHC 코리아 측은 DHC 텔레비전 출연진의 모든 발언에 동의하지 않으며 한국 비하 방송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DHC 방송 관계자나 본사의 사과 없이 노골적인 혐한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DHC가 한국 국민들에게 완전히 외면받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가오는 주말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